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박싱을 했었죠. 바로 Z908 프로의 후속작, 이 모터가 브러시드 모터에서 브러시 리스 모터로 바뀐 Z908 맥스라는 이 드론에 리뷰를 했었어요. 언박싱 리뷰를 했고,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알리에서 한 43,000원 정도의 배터리 3개짜리 패키지를 구매를 했었고, 그때 언박싱을 하고 이번에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제 야외 비행, 야외 호버링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뭐냐면 바로 Z908 맥스의 야외 호버링 시간 그리고 야외 호버링 성능을 찍었어요. 근데 그냥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이 DJI의 미니3 프로 드론이랑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띄워서 호버링 성능은 누가 더 좋은지, 비행 시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어요. 간단한 테스트였고요. 오늘 영상은 그날의 영상을 그냥 풀 버전으로 편집 없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끝까지 보시고 이 Z908 맥스 드론이 비행성은 어느 정도인지, 호버링 실제 비행 시간은 어떤지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랄게요. 영상 시작할게요. 다음에 네, 띄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호버링 시합을 할 건데,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잘안 보이네. 화면에 이제 두 대가 떴죠. 아이고, 보시면 Z908 맥스 미니3 프로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조작 안 하고 있고, 네, 이렇게 해서 계속 띄워 놓을게요. 상당히 많이 휘청거리고 있어. 아, 바람을 타고 휘청거리네요. 다시 올려서 볼게요. 이렇게. 아, 조심하세요.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는 하는데. 수입품만 못 얻다 그런 얘기. 아무래도 이제 수입품은 어디지를 말하죠. 일지를 말하지는. 아니요, 중국이. 중국 1위, 전 세계 1위. 예. 가들이 그렇게 전자제품 걱정 없나요? 네. 전자제품 우리나라가 또 이런 전환 이런 나라가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입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이걸 연구를 했죠. 네, 지금 호버링만 봤을 때는 바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, 확실히
얘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, 나름대로. 소리도 안 나, 소리도. 소리는 얘가 솔직히 더 큽니다. 고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리기는 하지만 지금 제자리를 찾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죠, 바람 부니까. 최대한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. GPS가 있는 건 아닌데 신기하네요. 좀 지루하네요, 저는. 할 것도 없고. 좀 이쁘게 찍어줘. 아, 여기서 찍어야겠다. 야, 어디가, 씨. 야, 이렇게 확실히 밀리긴 하네.
하나에 셀 하나 찍어볼까? 감사합니다.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. 지루해. 어, 착륙했다. 말씀드리는 순간 착륙했습니다. 자, 자동 착륙하네요.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이 Z908 맥스 드론 실제 비행 호버링 시간이 12분 10초입니다. 12분 10초 동안 비행을 했어요. 유튜브 영상 제가 편집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실제 호버링 시간이 그 정도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1셀 완구 드론이 야외에서 호버링하는 것으로 12분 정도 비행을 했다. 이 말은 호버링을 안 하고 그냥 비행을 해도 한 8분에서 10분 정도? 대략 한 10분 정도 날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비행 시간이랑 뭐 호버링 성능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고 이 Z908 프로 드론의 댓글 중에 이거 뭐 별로다, 내구성이 별로다, 뭐 바람 타고 날아갔다,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. 물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. 그때도 제 영상에서 이거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 다 말씀드렸고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이건 이제 4만원짜리 1셀 완구 드론이에요. 1셀 완구 드론. 1셀 드론은 애초에 밖에서 날리는 게 아닙니다. 네, 밖에서 날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다음 영상으로 실제로 이 Z908 맥스 드론의 야외 비행 성능을 또 같이 찍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이런 드론들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총평은 Z908 드론이랑 마찬가지로 실외에서 이제 호버링 성능은 좋았다. 그리고 실제로도 한 12분 정도 비행을 했고
미니3 프로랑 견주어 봤을 때도 크게 막 물론 차이는 많이 났지만 뭐 크게 그렇게 엄청나게 뒤처지지는 않았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이 드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야외 비행 실전 테스트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